김기영. 안녕하세요. 하이, 뭐야? 나야, 나야. 오랜만이에요. 저 브이앱을 킨 게 오랜만인데. 컴백 활동 끝나고 많이 찾아오고 싶어서 방법들을 많이 찾다가 이렇게 최대한 빨리 찾아오고 싶어서 시간이 났는데 조금 늦게 왔네요. 죄송해요. 일단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찾아올 테니까. 생얼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오랜만이에요. 제가 지금 안 먹었어요, 밥을. 그냥 살짝 배고픈데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, 안경 제 거고요. 네, 이거를 방송에서 쓴 적이 있나? 잘 모르겠는데, 네, 제 안경이에요. 이렇게 좀 저번에는 좀 멀리서 했는데 생일 때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는 게 얼굴에도 잘 보이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가까이 조정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지금이 몇 시지? 3시고 지금 3시고 3시 3분이네요. 네. 밥 아직 안 먹었어요. 제가 몇 시에 일어났지? 12시 반에 일어났나? 그래가지고 씻고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 시간이 3시네요. 어떻게 지냈어요? 활동 끝나고 이제 계속 이제 스케줄 이제 틈틈이 하다가 개인 작업도 하고 뭐 아직 그렇게 활동이 끝난 시기가 이렇게 길지 않아서 스케줄 하고 이렇게 좀 집에서 계속 잠 자고 드라마 보고 뭐 그러면서 좀 여가 시간 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. 저 네 지금 회사예요. 여기는 회사고 네 그렇습니다. 오늘 방금 일어나서 씻고 바로 왔어요. 제가 이렇게 머리를 원래는 그냥 이렇게 막 말리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지고 고등학생처럼 말려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다녔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좀 내려서 말려봤습니다. 머리 길어가지고 오래 걸리더라고요. 오늘의 패션 컨셉은 그냥 집에 있는 옷인데 좋아하는 옷이라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. 이게 포인트가 좀 있어요. 이런 이렇게 실제로 봐도 좀 다른데 좀 그 뭐지 재질이 좀 달라요. 이런 게 좀 포인트고 좀
살짝 뭔가 지저분한 느낌입니다. 네, Q&A 시간. 궁금한 거 있으면은 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뒤에 저랑 제일 친한 매니저님이 계신데, 네, 끝나고 같이 밥 먹으려고요. 저녁 메뉴 추천해 달라고. 네. 아, 근데 방금 매니저님이 저랑 안 친하다고 하네요. 저녁 메뉴 제가 끝나고, 아, 찍어서 올려야겠다. 끝나고 제가 매니저님이랑 그 예전에 제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 뭐 누룽지 삼계탕인가? 그거를 먹은 거를 저번에 찍어서 올렸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아마 먹으러 갈 수도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삼계탕 어떠신가요? 네, 괜찮죠? 삼계탕. 어, 나도 오늘 삼계탕 먹을까? 맛있겠다. 오늘의 TMI. TMI가 없어요. 저 방금 일어나서 사투리 듣고 싶어요. 제가 사투리를, 서울 사람입니다. 사투리를 못해요. 아, 그래 보인다. 개구리 좋아하세요? 개구리요?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만졌는데 모르겠다. 이게 크니까 잘 못 만지겠더라고요. 양서류 맞나요? 어쨌든 뱀도 좀 무서워요. 어렸을 때 이렇게 동물원,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뱀 이렇게 목에 이렇게 감고 사진 찍거든요. 네, 그렇게 옛날에 찍은 사진 있는데 지금 뱀 보면 좀 무섭습니다. 도마뱀도 그렇고. 네.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. 좋아하는 디저트.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단 거 좋아했는데 신 거는 항상 좋아했었고 요즘엔 단 거를 싫어하게 되더라. 막 싫어한다기보다는 막 안 찾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짭짤한 거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간식 같은 걸 잘 안 먹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은데. 안경알 없어요. 안경알 없고 그냥 패션 안경입니다. 안경 홍보 아니고요. 그래서 개구리 안 좋아해요. 이번 앨범 랩 가사 쓸 때 힘든 점. 좀 고민 되게 많이 했던 앨범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전 시리즈랑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라서 좀 어떻게 보면 80s 느낌인데 어떻게 색다르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지금 나이 또래 애들이 잘 공감할 수 있게 쓰려고 노력했고 그랬습니다. 네. 그래서 안에 특 같은 걸 보면은 되게 펀치라인도 많고 있는데 찾아보시면은 좀 재밌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밥을 못 먹었어요.
복숭아 딸기 전 딸기요. 요즘 좋아하는 노래. 요즘에 제가 이안 디올이라는 아티스트 노래를 많이 추천해 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플레이리스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플레이리스트를 들어가 보면 이번에 저스틴 비버 신곡 홀리인가? 그 노래도 좋고 나는 좋더라고요. 그리고 추천을 많이 해드려가지고 저스틴 비버 노래 그리고 DFR 크림이라고 있는데 컬러 드라이브 노래 좋더라고요.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노래라서. 네. 이거 배고파요, 배고파요. 옷이 많이 해졌네. 뒤에서 매니저님 웃고 계신데 이렇게 매니저님이랑 이렇게 둘이 있으면 둘이 이렇게 패션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잘 입으시지 못하시는데 계속 저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조금 아 그러셔도 되나 싶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뭐 패션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음에 스케줄 갈 때 제 옷을 이렇게 치장해드리고 싶네요. 아 재밌습니다. 아 뒤에서 계속 매니저님이 옷 얘기하니까 그래서 뒤에서 막 이러시어가지고 네, 이렇게 못 입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별로 나쁘진 않은데 아 장난입니다. 야, 너무 사랑한다고. 저도 사랑해요. 궁금한 거 있나요? 오늘 컨디션 좋아요. 팔찌만 될 거라고 제가 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염주 같은 거를 좀 좋아해서 많이 사고 다니는 편이고 이게 또 몇 개 있으면 이렇게 스타일링하기 편해서. 네, 맞아 니트 귀엽죠? 잘 아시네요. 패션 아이템 추천해 줄 수 있냐고. 패션 아이템이요? 어떤 걸 추천해 드려야 되지? 요즘 유행하는 게 뭐가 있죠? 아, 잘 모르겠네. 저는 모자를 많이 활용도 하는 편인데 좀 기본적으로는 저는 팔찌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살랑살랑 보이는 게 멋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팔찌 그냥 몇 개 정도 구입하시면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민트 초코 아직도 좋아하죠? 네. 키 크는 법이요. 요리 좋아하냐고요.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데 막 즐겨 하진 않아요. 근데 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제가 가끔 하고 또 합니다. 그렇게 못하는 요즘에 이렇게 레시피가 다 있어가지고 그냥 따라하면 돼서.
네. 요즘에 그 영화 반도 봤어요. 영화 반도 봤는데 그 초반에가 되게 재밌더라고요. 영화 반도 봤고 그 정도? 핸드폰에 ATG 이름 서로 어떻게 저장해 놨는지 저는 다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것 같아요. 다 있고요. 네, 다 저장해. 저는 그렇게 막 ATG 누구 뭐 어떤 뭐 KQ 누구 이렇게 붙이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다 이름으로 저장해 놨습니다. 좋아하는 힙합 가수? 좋아하는 힙합 가수보다 요즘 많이 즐겨 듣고 있는 힙합 가수가 제가 봐볼게요 또 힙합 가수가 플레이리스트에는 없어가지고 다 한국 힙합은 아닌데 다베이비 노래를 좀 많이 들어요. 그다음에 밀릭 앨범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정도입니다. 핸드폰으로 봐야 되겠다. 비 오는 날 좋아하냐고. 비 오는 날 보는 건 좋아해요. 예, 비 나가는 건 싫고 비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비를 맞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이게 질척질척한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눈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눈길을 걷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좋더라고요, 저는. 옷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뭡니까? 제가 요즘에 안 건데, 제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옷장을 이렇게 보는데 그 버건디 색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내가 빨간색을 선호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. 그 특이한 거 이렇게 찾아보다가 항상 이렇게 뭘 고르면 다 빨간색이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나. 알게 됐죠. 점심 안 먹었어요, 아직. 좋아하는 계절. 원래는 여름을 좋아했는데 여름, 겨울 하면은 여름이고요. 제가 추운 걸 진짜 싫어해서. 근데 겨울이 좋은 점은 좀 옷을 갖춰 입을 수가 있는 거.
그런 게 좋은 것 같고. 그리고 아니면은 봄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극단적으로 했을 때는 여름이 좋고 다른 날은 봄 가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애니메이션 볼 때 자막으로 봐요. 다. 와플 팬케이크. 와플. 아, 팬케이크? 팬케이크? 아 모르겠다. 와플? 뚜루뚜뚜뚜뚜뚜뚜. 어떤 음료수 좋아하냐고? 전 수박 주스요. 수박 말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과일. 제가 과일을 진짜 부모님께서 제가 그 과일을 진짜 많이 좋아해가지고 과자랑 그런 거 보다는 계속 항상 과일 먹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수박 말고 제일 많이 먹었던 게귤 많이 먹고 사과 귤? 그런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. 저는 그 굴릴 보이 제 파트 보시면은 그 펀치라인들이 많아서 그 파트 부분을 좋아합니다. 네. 그냥 좀 뭐라고 해야, 상남자 같다고 해야 되나요? 그 파트가 쓴 느낌이 상남자 같아가지고 제가 재밌는 것 같아요. 파란 머리. 1년 제 머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네요. 파란 머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. 그리고 홍중영이 해가지고 지금은 아직 생각 없는 것 같아요. 빨간 머리, 빨간 머리도 지금은 머리가 많이 상해서 빨간 머리는 좋죠. 제가 또 버건디를 좋아하는 걸 알았으니까. 케이크 오기 전에 윤호랑 있었던 얘기 있어요. 저 윤호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음악 얘기하다가 맨날 밥 먹으러 갔던 것 같은데 피자 먹고 처음 만남에 저희가 그 도미노 피자 가가지고 그때 좀 어리잖아요. 17살, 16살인가 그러니까 그 도미노 피자가 좀 이렇게 비싼 피자집이었단 말이에요. 제 느낌에서는. 이렇게 서울 와서 같이 도미노 피자 먹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그래도 계속 저희는 만날 때마다 뭐 먹고 좀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내기해가지고 막 그런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
그래서 그냥 진짜 친구처럼 지냈죠. 맨날 뭐 먹었던 것 같은데. 그리고 같이 입사하고도 같이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. 이 제가 윤호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이제 윤호 가치관이 먹는 거에는 돈을 안 아낀다 이제 그런 주의라서 저도 그걸 좀 닮아 가더라고요. 그래서 좀 먹을 때 좀 많이 푸짐하게 먹게 되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. 옛날에 이제 홍대에서 진짜 맛집 많이 맛집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밥집, 맛집 이런 거 많이 찾아다니면서 먹고. 옛날 저희 연습 끝나면은 둘이 햄버거 집 가가지고 버스 기다리면서 항상 얘기 한 시간 맨날 거의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. 햄버거 집 가서 계속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둘이 거기 가서 항상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다 먹은 기억밖에 없네요. 어렸을 때 꿈은 가수였죠. 작곡에 대한 영감이 무엇입니까? 에이티즈 거 작업할 때는 좀 그 저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의 무드를 많이 생각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, 자꾸 할 때는 그냥 제 얘기 쓰는 것 같아요. 좀 저는 좀 직설적이게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제 느낌의 표현 방법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좋아하는 말? 좋아하는 말? 사랑해? 고마워? 그런 거. 칭찬 들음? 다 좋죠. 근데 좀 저는 이렇게 꾸밈 없이 얘기하는 것들을 좋아해요. 어렵긴 한데 뭔가 그렇게 들으면은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면 뭔 느낌인지 아시죠?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은 뭔가 마음적으로 공유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게 좀 잘 안 되긴 하죠. 사람이니까. 근데 노력하고 있어요.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. 나올래? 에이티니 안녕. 아 윤호 왔어요. 그 너 얘기했어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뭐지?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되니까 무슨 에이티니도 한 다섯 번은 들을 것 같습니다. 아니 피자집 갔다는 얘기를 했고. 맛있었지 피자. 우리 첫 만남이 피자집이었잖아요. 아니지 첫 만남은 거기였지. 그러니까 그거 하고 피자집 갔어요. 아, 첫 식사가 피자였지.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처음 만나고 연습실에서 보고
피자집 갔어. 맞아. 어. 그 첫 식사. 그치 그치. 그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. 도둑이야. 가장 좋아하는 형은 누구십니까? 저 우리 형이요. 친형이요. 장난이고 저희 멤버들 형들 다 좋고 저희 매니저님이 지금 방금 손 들고 계신데 매니저님 생각해 볼게요. 안녕. 생얼이에요. 윤호, 아 종호랑 같이 방 썼을 때 좋은 점 어때요? 종호랑 같이 방 쓰면은? 저요? 종호랑 가까워서 약간 색다른 느낌이기도 한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네, 저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. 저랑 같이 똑같이 일어나신 것 같던데. 진짜 일어났어요. 아니 종호랑 같이 방 쓰면 좋은 점이 뭐예요? 아 뭔가 약간 막내다운 활력소가 확실히 있긴 해요. 아 진짜요? 네 확실히 달라요. 뭔가 세 명 방 옆에 있으면은 조금 시끌벅적하고 좋더라고요. 심심하진 않아요. 아 좋겠네요. 저는 혼방이라서. 에디 사랑해요. 저는 심심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연습하러 가볼게요. 최근에 본 영화 추천해달라고. 영화는 없고 계속 이렇게 박서준 멋있더라고요. 네. 푹 빠져가지고 네 이렇게. 아유 죄송합니다. 괜찮죠? 오케이. 괜찮나? 잠시 바로 켜겠습니다. 지금 불안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로 영상 다시 켤게요.